낮에는 태양 때문에 환합니다. 밤은 태양이 없어서 어둡죠. 근데 여러분, 밤에 정말 태양이 없을까요? 아니요, 있습니다. 가리워져 있을 뿐이죠. 위치상. 밤에도 태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몸은 이미 돌아온 사람들에게 또 돌아오라고 하세요. 왜? 몸만이 아니라 마음이 돌아와야 한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던지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어요. 우리 마음 속에서 솟아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려도 될까? 정말 내 진심을 하나님께 드려도 될까? 내 인생을, 내 가정을, 정말 내 미래를 주님께 맡겨도 될까? 여러분, 이 질문 안 드세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스가랴 1장 7절부터 6장 마지막까지 나오는 8개의 환상들입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위로하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회복과 보호, 변호, 능력 주심, 권면, 이런 것.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위로하시는데,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대신 싸워주시고 보호하시고 변호하시고 너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마음을 드려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 환상에 대한 말씀인 1장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자, 선한 말, 위로하는 말씀으로 이 환상들을 설명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환상들을 통해서 위로를 하십니다. 위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18절부터 나오는 두 번째 환상도 마찬가지예요. 네 개의 뿔들과 대장장이 네 명이 나오는데 여러분, 막 뿔이라고 하니까 무서운 내용일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무섭지 않아요. 이 환상의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자, 하나님 백성들을 멸망시킨 그 무서운 뿔들을 대장장이들이 와서 두렵게 해요. 그리고 이 대장장이들이 망치로 쳐서 그 뿔들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8개의 이 환상들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설득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싸워주고, 너를 위해서 변호하고, 너에게 능력을 주니까,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몸만 돌아오지 말고, 진심이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역사가 너무 어둡고 현실이 어두울 때 환상을 사용하세요. 우리 인생이 너무 괴롭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깊은 밤과 같을 때 환상을 통해서 용기와 소망을 주십니다. 밤에도 태양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환상들을 밤의 환상이라고 합니다. 밤의 환상. 밤에 주신 환상이에요, 밤에. 스가랴서를 처음 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형편이 밤이었다는 거예요. 내 눈에 태양이 안 보여요.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밤의 환상들을 통해서 소망과 용기를 주신다라는 거죠. 밤에도 태양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마음 줘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드려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그 노래 가사가 하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속마음을 참 예리하게 드러내는 그 노래 가사, 이 찬양 가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스콧 웨슬리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지은 나를 아프리카로 보내지 마세요 라는 노래입니다. 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 저는 주님의 충실한 종입니다. 주님께서 그동안 제가 오랫동안 주일 예배와 수요일 예배까지 훌륭히 봉사해 왔다는 것을 아십니다. 전 항상 최선을 다했고 주님께 필요 이상으로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부탁만큼은 들어주세요. 주님, 제발 저를
아프리카로는 보내지 마세요. 아프리카에서는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전 평범한 사람이지 타잔이 아닙니다. 전 사자나 고릴라, 뱀을 좋아하지 않아요. 전 그저 살기 좋은 이 땅에서 평범하게 살면서 주님께 충성을 다할게요. 제발 저를 아프리카 정글로 보내지는 마세요. 거긴 무서운 식인종도 있거든요. 주님, 기부금도 잘 낼게요. 선교헌금도 잘 낼게요. 성찬식 그릇도 잘 닦을게요. 11조에다 그 1조를 더 할게요. 환자 간호도 열심히 할게요. 교회 학교 수련회에도 따라가서 봉사할게요. 또 집집마다 방문해서 전도도 할게요. 모든 것을 다 할 테니 제발 저를 여기 있게 해주세요. 자, 여러분, 재밌지만 우리의 속마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생 드리고 마음 드리면은 큰 고생할 것 같은,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안전한 곳, 그곳이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곳이 정말 좋은 곳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가장 안전합니다. 왜요?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드리신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라. 네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내 인생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